언니도 뭐 주려고 그러나? 아이고 세상에 안 줘도 되는데 얼굴 뽑게 딱 내 스타일이네. 통통한 것이. 아이고 감사해. 내가 이 양반 아이고 고마워. 아, 이런 것만 있으면 돈 구멍 걸렀는데. 네? 아이고, 아, 부부신가 봐요. 부부. 네, 아니 진짜 부부 맞으세요? 네? 거래 던지는 몇 년 되셨어? 거래 하신 지 몇 년 되셨어? 46년. 46년. 47년. 자녀분은 몇 분이 계세요? 네 딸만 넷이요? 응. 야, 47년 동안 4명 보면 4번 이상은 했겠네. 한 5번 하고 아들내미 나불제 그래. 아이, 안 낳더라. 안 낳아도 괜찮아. 아이고, 박수 한번 쳐라. 아이고, 세상에. 안 줘도 되는데 뭐 돈을 주고. 그나저나 우리 오빠랑 언니가 돈 줬을게. 아무리 거지라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이 있잖아. 혹시 좋아하는 노래 한 가지만 말해. 둘이 다 합심해가 하나만 말해.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네. 그거 좋아하세요? 네. 한국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언니는 뭐 장날마다 다음이 생신이시다고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올해로 이제 27이지? 27번 생신 축하드려요.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 33번째 생신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장애 오면 늘지를 안 해. 하여튼 사람이 살면서 있잖아. 아까도 그랬잖아요. 요즘은 동안이 유행을 하고 옛날이랑 틀립니다. 요즘 한 60 먹으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랬잖아요. 요즘은 170 먹어도 총각 체면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여튼 건강에 사실하고 사람 있잖아. 다 비유를 하면 바로 나와. 10대는 뭘로 비유하면 돼? 신상품. 20대는 샘플.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부터는 이제 슬슬 아파. 2월 상품. 60대는 박연 세일. 70대는 구제품. 80은 폐품. 90, 100살은 뭔지 알아? 이제 불태워야 돼. 폐기 처분. 그대로 늙게 살지 말고 이런데 장에 와서 박수 치면서 재밌게 즐기라 이 말이야. 예, 아이고 회장님. 아 가셔야 된다고? 그럼 회장님 노래 먼저 해줘야겠네. 언니 잠깐만 계시죠? 예. 회장님 노래 뭔가 맹고 노래 고 회장님 노래 좋아하시는 거 맹고 해줘. 이 박수라도 한번 쳐. 노래 잘 못하지만 지금 코가 맹맹해갖고. 아니 어쩔 수 듣기 싫어도 드시면 되고 회장님 노래 몇 곡만 해주세요. 노래 한번 구하게 앉아 계셔. 네, 편하게 있어 편하게. 아이고 가지 말고 가만히 계셔. 아이고 자꾸 뭐 팔면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박수 치고 막 재밌게 놀아. 내가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저녁에 또 뭐 팔아 쳐먹을까 이렇게 막 인상 쓰지 말고 막 재밌게 박수 치다가 이따가 나 뭐 판다 그러면 씨발 다 가면 돼. 그때 가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는 나밖에 없다니까. 보다가 이따가 뭐 판다 그러면 싹 가불어. 내 틀린 말 하면 좋은 말 했잖아. 내 말이 맞다라면 박수 한번 쳐봐. 나쁜 새끼들. 하는 소리 좀 가면 죽여본다. 아니 가면 죽여버려. 자 노래 몇 곡만 더 줘. 하지마. 자 갈 때 손자 박수 치고 박수 쳐봐. 괜찮아. 그냥 있지 말고 박수 치기 싫으면 이렇게 대가리만 움직여.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몸이 안 굳지. 그것도 싫으면 발바닥에 이렇게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야 몸이 안 굳고 건강해지단 말이야. 아싸 좋다. 언니 카메라 찍으세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같이 따라가. 2절 하실라고? 오른 것이 사랑.